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질문 읽어볼까요? 이, 여기, 여기서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경력 여교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경력 여교사. 어때요? 이런 경우 아, 공감되시나요? 좀 특별한 경우인데 에, 이 말을 듣고는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오빠들이 오빠나 남동생이 많은 경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평소에 언어 습관이라는 게 그대로 나와서 그냥. 오빠들이 많으면 오빠한테 말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 반말을 그 남교사들에게는 반말하고 여교사들에게는 어려워하는데 근데 좀뭐 내숭 깐다 뭐 이런 그런 느낌이 좀 드시는 것 같아요. 혹시 어그 중간에 어그 화면 조절 이런 거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음소거 해제하실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바로 좀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런데, 어, 갈등 해결의 대원칙, 저, 저, 정말 좀 어이없으실 것 같은데, 갈등 해결의 대원칙이 뭐냐면, 이, 이게 반말을 하면은 사실은 예의에 버, 벗어난 거죠. 근데 어쨌든 이분이 여교사에게 반말은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반말 안 하면, 굳이 이, 그것을 타내지 않고 그냥 못본 척하시면 어떨까? 그런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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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나쁜 때 어떻게 못본 척해? 자, 제가 중요한 어, 오늘 갈등 해결의 첫 번째 원칙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뭐냐면 낯선 행동을 다루는 첫 번째 기술이 바로 못본 척하는 겁니다. 뭐 그런 기술도 다 있나 <laughs> 한번 가볼게요. 여기 자. 못본 척이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비단 그, 못본척 하는 기술이라는 거는 이 동료 간의 갈등 해결도 있지만, 실은 더큰 거는 아이들과의 갈등 해결에 있어서 아이가 못난 행동을 할때 이걸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못본척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다 있어? 그책 제가 여기 책을 여기 아요책그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라는 그 책을 그 책에는 무려 이못본 척하는 능력 못본 척하는 솜씨 이게 한 챕터로 나와 있어요. 그만큼 리더십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가 아이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그때 그때 지적을 하면 요즘 애들은 요즘 그렇게 말합니다. 지적질이라고 그러죠. 기분이 나빠요, 애들이. 그래서 그럴 때어 피해가 주변 사람들에게 큰 피해가 없다면 그못 본척 하는 것이 리더십의 첫 번째라는 다 거예요. 근데 그건 비단 거기서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제가 조, 좋아하는 책그어 훈육 책이 있습니다. 학급 경영에 관한 훈육 책이 있는데 원서예요. 그 책에도 못난 행동을 목격했을 때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로 바로 플랜드 어, 이그노링 의도적으로 못본척 한다는 거예요. 플랜드, 의도적으로 못본 척한다. 근런데웃은 어,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어, 코미디언 이상룡 씨 아시죠? 이상룡 씨가 그, 그 인터뷰에서 노인 그 주말이면 할아버지들 쫓아다니면서 하는 이상용 씨가 있어요. 이 양, 이분이 그 어~ 백살 넘어서 사신 할아버지를 인터뷰 하면서 이 이상용 씨도 어려움을 좀 겪으셨더라고요. 외국에또 쫓겨나고 뭐 이런 도피하고 그래서 근데 그그그 그, 그 할아버지한테 백살 넘게 사신 할아버지한테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서 어~ 그 주변에 그 할아버지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걸 이렇게 이겨내고 오래 사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할아버지가 이러시더랍니다. 냅뒀더니 다 뒤지대 이렇습니다. 냅뒀더니 다 뒤지대 <laughs> 열받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지네, 그, 지네, 그, 사, 그 사람들이 먼저 죽더라 이런 지가 막힌 어,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로 어, 그런 그런 기술 내더 그냥 내버려두어 그렇게 하면 이, 에,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다. 자 그러면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선생님들 모두 활동을 시켰어요. 얘들아 오늘 몸 한다 그러고 모든 활동을 하는데 모든 활동을 하다 보면 어, 빨리 시작하는 모둠이 있고. 못 알아듣는 모둠이 있어요. 꼭. 그렇죠? 딴짓하다가 딴짓하면하고못 알아듣는 ADHD 모둠이 있어. 자, 그럼 그럴 때 선생님은 잘하는 모둠에 먼저 다가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못못 해서 딴짓하는 모둠에게 먼저 다, 다가가시겠습니까? 자, 채팅창에 한번 답을 써 보실까요? 어, 잘하는 모둠 못못어 뭐, 뭐, 모르고 딴짓하는 모둠 어디 먼저 가시겠습니까? 자, 답을 써보실까요? 딴짓하는 모둠 못하는 모둠 어려워하는 모둠 못하는 못한... 예, 네, 지금 한 90%가 못하는 모둠에 먼저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자잘 생각해보세요. 늘 어느 반이든 못 알아듣고 늦, 늦게 출발하는 애들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 예, 그럴 때, 우리들이, 저는 이렇게 의식적으로 잘하는 모듬만 골라서 찾아가요. 교실에. 그러면 가다가 옆에 뻔뻔히, 아, 얘들아, 그, 그리고 이제 칭찬을 해줍니다. 얘들아, 얘네들 봐라. 얘네들은 요걸, 요런 아이디어를 냈네. 그렇게 해서 애들 전체에게 보여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여전히 안 하고 딴짓하는 애들 있어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밤마다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걔네들하고, 가, 걔네들이 다가가면 그 잘하는 애들도 그 시간이 아깝게 놓쳐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걔네들을 살살 피해 갑니다. 그렇지? <laughs> 잘 피해서 가가지고 잘하는 애들 작품의 특징을 꼭 집어서 이렇게 전체에게 보여주면서 얘들아, 이거 괜찮지?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면, 도미노 아시죠? 칭찬 도미노. 그, 어차피, 그, 딴짓하고 이랬던 애들은 여전히 딴짓을 합니다.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걔네들한테는 아이들이 쭉, 이게, 80, 90%의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시작되는 걸 보고서, 그 다음에 가가지고, 바로, 그렇게. 지적을로 알려줘야 돼요, 구체적으로. 걔네들은 교과서 페이지가 어딘지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 이것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어, 걔네들 왜 칭찬받지? 나도 칭찬받고 싶은데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심리를 유도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첫 번째 기술은 못본 척이다. 굉장히, 아, 이게 짧은 시간에 그 예시를 다들 수가 없는데, 그, 3월에 보면, 이, 어떤 애가 귀걸이를 하고 왔어요, 아침에. 그래서, 이 녀석이 뭐,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야. 3, 첫날 고등학교 담임할 텐데, 고일짜리 아이가 그러고 왔어요. 근데 그럴 때도 역시, 이 리더십의 첫 번째는 싹 모른 척하는 못본 척해 주는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근데 며칠 지나니까 이 녀석이 이제 어~ 딱급의 흐름도 알았는지 그때 이제 귀걸이를 안 하고 오고 그다음에 집에 갈때 종례 끝나고 그 거울 앞에서 귀걸이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딱 그럴 때 칭찬을 해 주는 거예요 아~ 아무개가 종례신문 통해서 제가 칭찬을 해줬습니다. 아무 개가 귀걸이를 반가워야 하더라. 참 센스 있다. 고맙다. 이렇게 해서 역으로, 역발상의 생활교육을 하면 애들하고 싸우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좀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그러면 자꾸 싸우고 싶어져요. 공감하세요? 만약에 애들이 믿고 찾고 싸우고 싶다 그러면 아~ 요즘 내가 우울하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는 게 좋은 됩니다 그러면 그 우울을 풀려면 어떻게 하냐 그건 제가 끝부분에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